안녕하세요. 지금 화면이 흐린 게 지금 카메라 있는 쪽에 그 아니 렌즈 있는 쪽에 그 유리가 살짝 깨졌어요. 아까 조금 전에 떨어지는 바람에. 그럼 오늘 세이가 308 탄, 그러니까 AK 종류인데 308 탄을 사용하는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고 한번 쏴보겠습니다. 저도 308 탄그 AK-47은 쏴봤는데 요308 탄은 쏴본 적이 없어요. 한번 쏴보겠습니다. 요거 10발짜리고요. 또 25발 장전되는 탄창이 있네요. 오케이, 여기 넣어서 처음으로 한번 쏴보겠습니다. 맞출 수 있을지 제가 모르지만은 제대로 작동법을 잘 모르겠어요. 오케이. 되는 것 같아요. 308탄은 그 타격감이 좀 있거든요. 레드닷을 켜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. 오, 첫발 맞았어요. 아, 역광이라서 지금 타겟이 제대로 안 보여요. 아, 그렇다고 이거 바꿀 수도 없고, 이거 골치 아프네요. 오케이, 이제 조금 나왔습니다. 벌써 다 쏘았네요. 10발 다 쏘았고, 다시 또 25발짜리 탄창이 있는데, 이거 25발짜리 한번 쏘아보겠습니다. 25발 들어가니까 조금 묵직해요. 제대로 안 맞네. 뭔가가 이거 또 조정이 또안 되나 봐요. 여기서 그 스코프에 뭔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제대로 못 맞춰요. 뭔가 문제 있는지 알 수가 없네. 여기서 뭔가 조정이 되는가 봐요. 어떤 거는 너무 뜨겁고 시커멓고. 좀 무거워요. 아유, 무거워. 또 여기 앞에서 요게 좀 뭔가가 요게 좀 잘못되고 있나 봐요. 요게 돌아가고 가면 잘안 맞는 것 같아요.
요게 문제가 있어요. 아까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 있는데 제가 요거 작동법을 모르거든요. 다 쏘았네요. 오케이, 오늘 AK-47 회사에서 만든, 그러니까 그 308탄을 쏘아봤는데 제가 요 스코퍼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처음으로 한번 쏘아봤어요. 뭐 타격감 좀 있어요. 왜냐하면 탄이 좀 크기 때문에. 오케이, 제대로 못 맞췄지만은 오늘 멋진 경험 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